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들이 지금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경제, 보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앞서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현장에 나가 있는 박형주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 지금까지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순서 등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상들은 약 2시간 전인 11시부터 공식 환영 행사를 가진 뒤 환담을 나누고 곧바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선 모두 3건의 문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미한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세 번째로 3국 간 한 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를 서약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주제별로 3국 간의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로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이 담깁니다. 두 번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동맹 간 정상회의 이후 통상적으로 발표하는 공동성명으로 구체적인 회담 결과물이 여기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미 각국 정부 관계자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미한일 정상회의 종례화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북한 등 역내 대응 역량과 확장 억제 강화, 3국 훈련 정례화, 그리고 공급망, 반도체, 첨단 기술 등 이른바 경제안보 관련 협력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3국 정상들은 정상회의에 이어서 에스펀 로지라는 곳에서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업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제에서는 역내 문제, 글로벌 이슈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이후에는 약 2시부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 이 양국 간의 주요 협력 현안이 별도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3시경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캠프 데이비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3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과 중국 문제, 또 경제안보 문제 등에 대한 3국 정상의 약속과 비전이 어떻게 공동 기자회견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VOA 뉴스 박형주였습니다. 백악관은 미한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개년 공동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훈련은 육해군과 잠수함, 사이버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로 삼각동맹은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새로운 경제와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고 여기에는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상들이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역량을 건설하는 역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해상 안보가 포함되지만 미한일 3국의 협력이 아태 지역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시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움직임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북한 간 새로운 미사일 기술 개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우리는 기꺼이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다른 측면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랄의 부퍼 NSC 인도태평양 전략국장도 전날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대담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서 안보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포함해 여러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은 인권 탄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년 전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북한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북한의 전쟁 무기들은 억압과 잔인함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어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식한의 김이히로 주 유엔 일본 대사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은 개선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북한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드미트리 폴란스키 러시아 차석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17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열병식 며칠 전 러시아 실무대표단이 평양에 입국해 군사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고,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판단하며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와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이달 1일과 2일 군용기 편으로 러시아 실무자가 북한을 방문해 합의사항 이행 방안 협의를 한데 이어 8일에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미상의 군수 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